한국가스안전공사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오늘 충북 음성 본사에서 기념식을 진행했습니다. 행사는 가스안전특별영상상영과 유공자 포상, 비전 선포식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박찬기 산업통상자원부 소소경제정책관, 김명규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이종배 의원, 박지연 전기안전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함께 지켜온 가스안전 50년, 함께 지켜갈 국민행복 100년이라는 비전하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 가스안전관리체계 선진화, 그리고 수소를 비롯한 미래 청정에너지 안전한 관리, 그리고 우리와 협력해야 될 대내외적인 협력기관들과의 파트너십의 강화 등을 통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가스안전 책임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공사는 글로벌 에너지 안전 종합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으로 디지털 상시 모니터링 체계 도입 등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